이 영상은 2017년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제작된 거시기입니다.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이와의 첫 만남이다.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게 생겼을까? 라고 생각하며 간호사에게 아이를 건네받았는데 웬 시뻘겋게 익은 감자가 울고 있었다. 아휴, 아니야, 이뻐 이뻐. 집에 온 지 2시간째 아이가 울음을 멈출 생각을 않는다. 뭔가 잘못됐다. 내가 생각한 아이 키우기는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대체 왜 울음을 멈추지를 않지? 장난으로 달래줘보자. 실패다. 그렇다면 밥을 줘보자. 실패다. 그렇다면 모유를... 이건 아닌 것 같다. 여보세요? 결국 산부인과에 도움을 청해본다. 기저귀를 한번 갈아줘보세요. 이야,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였구나 하며 냉큼 기저귀를 까봤는데 딸 울음 그치게 하기 성공. 여담으로 왜 신생아 키우는 부모들이 카레를 끓이는지 잘 알 수 있는 경험이었다.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딸을 재울 시간이 왔어야 했는데 이거 어떻게 재워야 되지? 이렇게 눕히면 되나? 아닌가 보다. 이렇게 눕히면 되나? 아닌가 보다. 이렇게 눕히면 되나? 역시 아닌가 보다. 이렇게... 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다. 이럴 땐 다시 산부인과 찬스. 그럴 땐 쉬 소리 내면서 안아주시면 금방 잠들어요. 아, 안아주면 금방 잠드는구나. 근데... 언제 잠들어요? 그렇게 입으로 쉬 소리를 낸 지 수시간째. 이 정도면 입으로 소변도 넣을 수 있겠다 싶을 쯤 드디어 딸이 잠든 것 같다. 이쯤이면 쉬 소리는 그만해도 될 것 같... 지금 시간은 새벽 4시. 드디어 이 감자 딸이 잠을 잔다. 손목에 인대는 달다 못해 분쇄된 느낌이지만 어쨌든 드디어 나도 잘 수 있게 되었다. 아니 잠깐만, 얘... 어떻게 눕히지? 이렇게? 아니면 이렇게? 일단 다른 건 생각 말고 깨지 않게끔 최대한 조심조심 내려놔보자. 오... 그렇지 그렇지. 장장 12시간째의 사투. 드디어 딸이 잠에 들었다. 근데... 하필 이딴 자세를 하고 있을 때 잠에 들다니. 불효도 이런 불효가 없다. 그래도 30분 정도 꾸준히 몸을 움직인 끝에 드디어 조금 편한 자세를 찾아 잠을 자려는 순간 좆됐군. 근데 안 일어나네? 하, 다행이다. 여기서 네가 효도를 하는구나.